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16세기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와 그의 궁정 광대였던 트리블레를 주인공으로 삼아 권력자의 부도덕성과 횡포를 고발한 원작 드라마 왕의 환락은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희곡이었다. 이 작품은 군주와 귀족들이 벌받을 위험 없이 온갖 방탕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신분사회 시스템에 대한 도발적인 비판이었다. 1832년 프랑스 초연 당일 곱추 광대가 왕의 암살을 계획했다는 전복적인 설정을 두고 귀족과 평민 관객의 격한 충돌을 불러온 이 연극은 그후 오랜 세월 상연이 금지되었다. 베르디는 위고의 희곡을 읽고 흥분한 나머지 이 작품을 꼭 오페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는 대본가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에게 대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한 인간의 기구한 이야기. 곱추 리골레토는 만토바 공작의 문란한 생활을 부추기는 광대이다. 거친 언행으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리골레토는 그러나 사랑하는 딸 질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이다. 리골레토를 저주하는 귀족은 질다를 리골레토의 정부로 오해하고 질다를 납치하여 공작에게 바칠 계획을 세운다. 한편 질다는 학생으로 신분을 감춘 공작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공작의 성에 납치된 딸을 찾던 리골레토는 공작과 함께 있는 질다를 발견하며 그녀가 자신의 딸임을 밝힌다. 리골레토는 자신에게 닥친 불운에 공작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 스파라 푸칠레에게 공작을 죽여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공작을 사모하고 있는 스파라 푸칠레의 여동생 마달레나의 간청으로 스파라 푸칠레는 자신의 집에 처음 오는 남자를 죽이기로 한다. 이를 들은 질다는 공작 대신에 희생하기로 결심하며 스파라 푸칠레에게 죽임을 당한다. 공작의 시신으로 믿고 있던 리골레토는 공작의 노래소리를 듣고 스파라 푸칠레에게 건네받은 자루 안에 있는 질다를 발견한다. 질다는 용서를 구하며 죽음에 이르고 리골레토는 자신에게 저주가 실현되었음을 깨닫는다. 가장 비극적인 오페라. 리골레토는 한 인간의 처절한 비극을 그린 오페라이다. 리골레토의 원작자 위고는 트리블레에 대해 그는 기형을 가진 불구 병든 몸 왕실의 광대이다. 이 삼중의 비참함으로 인해 그는 적의를 가득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비참한 모습의 리골레토는 세상을 저주하고 미워하며 약한 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한편 공작을 타락시킴으로써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타인의 불행을 발판으로 살아가는 리골레토는 그를 혐오하는 귀족들의 계략으로 사랑하는 딸 질다를 공작에게 바친다. 계략을 눈치챈 리골레토가 공작의 성에서 겁탈당한 질다를 발견하면서 그의 비극이 시작된다. 바로 딸에게만은 숨기고 싶었던 광대 복장을 한 미천한 모습이 질다에게 들키는 순간이며 아버지로서 딸의 비참한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인 것이다. 그런데 리골레토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작에게 복수를 결심한 리골레토는 그러나 공작을 사랑하여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질다와 마주해야 한다. 시체가 들어있는 자루 안에서 질다를 발견하는 순간 리골레토는 처참한 비극의 순간을 경험해야 한다. 결국 리골레토는 세상을 향한 모든 저주의 화살을 자신이 돌려받는 비극의 절정에 서게 된다. 검열과의 전쟁. 원작 방탕한 왕이 프랑스 무대에 올려졌을 때 내용의 부도덕함과 프랑스 군주를 방탕과 타락의 모습으로 묘사한 이유로 공연은 금지되었다. 베르디는 방탕한 왕을 알게 된후 오페라로 무대에 올리고 싶었지만 그 역시 검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실제로 베르디가 활동한 시기 검열은 오페라 착수에 있어 꼭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였다. 프랑스에서 금지된 전례가 있는 방탕한 왕의 이야기가 이탈리아에서 금지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는 이탈리아가 군주를 비하하는 내용을 허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베르디는 리골레토를 무대에 올리기까지 이탈리아 당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베르디는 프랑스 왕국의 배경을 이탈리아 만토바로 바꾸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전부 바꿨다. 그 밖에도 당시 엽기적이거나 외설적이라고 여겨진 장면이 수정 삭제되었다. 처음 리골레토의 원제는 저주였지만
이 역시도 이탈리아 정부가 국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주인공의 이름으로 제목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야기는 왕의 방탕함보다는 아버지의 비극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검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리골레토를 마주하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검열과의 타협으로 오늘날 베르디의 중기 3대 걸작이라 불리는 오페라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Sono a cantare tra d'intorno, d'intorno mi vedo, del mio cuore l'impero non cedo, meglio ad una che ad altra beltà, la costoro avvenenza è quel dono, di che il fato nel fiore alla vita, soggi questa mi torna gradita, forse un'altra, forse un'altra, doman lo sarà un'altra, forse un'altra, doman lo sarà. La costanza tiranna del cuore detestiamo, qual morbo crudele, so chi vuole si servi fedele, non va a morno, no, se non v'è libertà. De mariti il geloso furore, degli amanti le smanie derido, manco d'argo i cento occhi di sfido, se mi punge una qualche beltà, sì. Qualche beltà. Partite, crudele. Ma luminoso in corte talastro quale sole brillare per voi qui ciascuno dovrà palpitare per voi già possente la fiamma d'amore inebria conquive, distrugge il mio cuore. Calmatevi! La fiamma d'amore, inebria conquive, distrugge il mio cuore. Per voi già possente, la fiamma d'amore, inebria conquive, distrugge il mio cuore. In testa che avete, signor dice bravo! E sbuffa, vedete? Che festa, ti duca, ti consigliere! Quasi non è sempre, e nuove scoperte, il gioco divino, la festa, la danza, battagli, convite, ma tutto gli sta, or della contessa la segue e li avanza, e intanto il marito fremendo ne va! Gran uova, gran uova! Chiavette, malate,
conosco bene, dovrete. Narrate, narrate. Rigoletto? Ebbene. Peso enorme? E dunque la coppa non è più uniforme. Più strana è la cosa. Il pozzo possiede? Infine. Un amante? Chi crede? Il gobo in cupido forse è trasformato. Il nostro cupido, cupido beato. A più dice prana importuno non v'è. La cara sta sposa è un angelo per me. Rapitela. È detto, ma il farlo stasera. Non pensi tu al conte? Non c'è la prigione. Ah no! Ebbene, Cecilia. Nemmeno buffone. Allora, allora la testa. L'anima nera. Che di questa testa? Ebbene adurare e far di tal testa a cosa il lavare. Ferraro! Fermato! A ridermi fa! Il fuori è mutato! Il fuori è qua! Il fuori è mutato! Il fuori è mutato! Il fuori è mutato! Ha sempre tu spinti lo scherzo all'estremo! E questo di fuori di noi lo lontero! Quelli la castigli col dirti potrà! Arrestatelo! E matto! Guaglietti! Ma siate entrambi, voi marere!
tu servente, tu che d'un padre ridi al dolore, si maledetto santo orrore. Orrore. Niente, il chiesi a voi presente un uom di spada sta, un ladro, un uom che libera per poco t'ha un rivale. La vostra donna è nata. Mi sento. E quanto spendere per un signor dovrei? Prezzo maggior vorrei. La musa si pagar. Una metà s'anticipa, il resto sì da poi. E quanto? E come puoi tanto sicuro prar? Soglio in città le uccidere, oppure nel mio tetto. L'uomo di sera aspetta una stoccata e muore. Demonio! E come in casa? È facile, aiuta mia sorella. Per le mie danza è bella. Mi voglio attira. E allora comprendo. Senza strepito comprendo. E questo
questo è il mio strumento, ti serve al momento.